지금 걸 열심히 잘하면 어떻다? 나중에 뭐 그런 거 별로 마음에 안 와닿죠? 오케이. 그렇구요. 그래서 친구가 양념치 1 끝났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읽고 뜻이 뭔지 얘기해 주면 되는데요. 이거 안 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일단 준비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잠깐 요거 오래 안 걸릴 테니까 공부하고 나서. 오케이. 그래서 지우 일단 리포트 한번 볼까요? 오케이. 아직 100점이 안 됐는데, 100점 되는 게 목표야. 다 했는 거. 92. 94. 95. 이거 100점 다음 시간까지 해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넌 무엇을 살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넌살 거다부터 만들어 보죠. 그럼 넌살 것이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돼요? You, 그다음 뭐? You buy. 이렇게? 오케이. 뭐뭐 할 것이다라는 거는 넌살 것이다라는 얘기는 언제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넌살 것이다. 너는 산다라는 표현하고, 너는 살 것이다 하고, 너는 살수 있다 하고, 다 똑같은 얘기인가요? 너는 산다, 너는 살 것이다, 너는 살수 있다. 다 똑같은 얘기인가요? 오케이. 너는 산다, 너는 살 것이다, 너는 살수 있다. 다 똑같은 표현인가요? 그러면, 이거 너는 산다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제일 단순한, 누가 뭐뭐 한다라는 얘기고, 이 안에 양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무 양념을 칠 필요가 없죠. 누가 다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는, 이 표현은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하다시죠. buy라는 단어가 있죠. 얘는 그냥 you buy 하면 되고.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이게 누가 단데? 이 표현에는 양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거 언제 있을 일에 대한 얘기입니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는 양념은 뭐예요? will이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는 뭐예요? you 하고 will buy. 양념 뒤에 뭐뭐 하다라는 뜻을 말. 뜻의 말을 이렇게 합쳐서 오케이. 그냥 산다라는 말과 뭐뭐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합치니까 살 것이다가 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 너는 살수 있다. 양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무슨 양념 칠까요? 여기는 캔이 들어가죠. 그럼 넌살수 있다는 뭐예요? 그렇죠? you 누가고 그다음에 살수 있다 can buy 이렇게. 마찬가지 will하고 can은 똑같이 다 양념인데 뜻은 다르다.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can은 뭐뭐 할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뭘 만드는지 봅시다. 이거 비켜주시고요. 너는 무엇을 살 것이니?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저 차근차근하게 만들기 때문에 뭐부터 만들어 본다 그랬어요, 방금 전에. 그래서 넌살 것이다부터 만들어 보죠. 그러면 누가 다에 우리말을 집어넣으면 너는 살 것이다가 되고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you가 이게 너죠. 그다음에 살 것이다는 by 혼자 할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by 앞에 양념을 뿌려서 will buy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누가 다네요, 이 문장에. 누가 you가 뭐 한다? will buy. 자, 그러면 묻는 문장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넌살 것이니?를 만드는 거죠. 넌살 것이니? When you buy? 그럼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네요. 그렇죠. What will you buy? 이렇게 표현해야죠. What will you buy? What will you buy? 너뭐살 건데?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뭐 우유를 좀살 거야 이러네요.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한다? I will buy some milk. I will buy some milk. 오케이. 그럼 물어볼 때 I는 다시 U로 바뀔 거고, some milk는 약간의 우유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무엇이라는 질문과 약간의 우유는 서로 잘 어울리죠? 무엇 약간의 우유. 그래서 앞에서 some milk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Will이, you will이 뭘 만들면서 you will은 묻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will you 하고 뒤에 뭐뭐 하달라서 what will you buy? I'll buy some milk. 됐습니까? 오케이. 뭘 배우고 있는지 번지수를 알아야 돼. 뭐뭐 하다라는 의미의 양념을 뿌리면 뜻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묻고 답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그녀는 그 가게를 언제 닫을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언제 그녀가 할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현재 하는 행동이야, 미래에 할 행동을 물어보는 거야? 미래에 할 행동이고, 제일 먼저 만들어 보는 건 누가다니까. 누가? 그녀가 뭐 한다? 닫을 것이 다부터 만들어 보죠. 그럼 그녀는 닫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close가 하다시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close의 뜻이 닫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be 쓸까 말까? 쓰면 안 돼. 쓰면 틀리는 거죠. 양념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녀가 닫을 것이다. She will close. 그럼 첫 단계, 그녀가 닫을 거니? Will she close? 문장 완성.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하면 되겠죠.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네, 언제인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when 하고 she will close를 묻는 느낌으로 will she will she 뒤에 하다시 will she close the store. 그러면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 뭐 써요? 대답하는 사람이 늘 하는 건 게으르기 때문에 앞만 길어봤자 늘 쓰죠. 여기 앞만 길어봤자 써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The store, 그 가게란 뜻이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뭐로 바꿔도 돼? 그것, it으로 바꿔도 되는 거죠.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뭐라고요? When will she? 그랬더니 그녀가 7시에 닫을 거래요. 오케이, 정리해서 뭐라고요? 그렇죠. She will close it at 7 하면 되겠죠. She will close it. She will close it at 7. 오케이. 누가다 여기 보이고요. 양념 들어간 뭐뭐 하다고. She will close.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store. 그 가게 대신 왔고. At 7은 7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라는 질문. 언제 7시에? 서로 잘 어울리죠. 그래서 at 7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She will close it at 7.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오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질까요? 라는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 보는 건 뭐? 그렇죠.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부터 만들어줘.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됐습니까? 그게 누가 다죠? 오, 그렇죠. 오늘 이걸 안 보는 거 잘했네요. 학생들이 흔히 제일 앞에 있는 거하고 제일 뒤에 있는 걸 합친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페이크죠, 페이크.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건 언제, 언제. 누가 달을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되니까, 누가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게 누가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 부터 만들어 봅니다. 오케이, 그러면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 sky will dark. 오케이, 그래서 dark의 뜻이 그렇다면 어둡다라는 하다시 모양이죠? 오케이, dark의 뜻이 이 뜻이 아닙니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어두운이라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선생님 지금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양념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어두워지다를 넣어야 되겠죠?
어두운이 아니고.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라는 표현은 the sky will dark가 아니고 will be dark 해야 된단 말이야. 학생들이 흔히 이걸 빼먹습니다.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선생님 설명을 드렸어요. 양념시 뒤에는 어떤이 오면 안 되고요. 뭐뭐하다라는 뜻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뭐 운전면허를 따러 가고 싶어. 운전면허. 지우 지금 가갖고 나 운전면허 따고 싶어요 이러면 뭐 시험 치게 해줍니까? 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운전면허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자격이 아니가 안 됐죠. 나이가 안 되니까. 똑같아요. will 뒤에 어떤 자격을 갖추고 오라 그래? 뭐뭐다란 뜻을 만들어서 오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close나 by는 뭐뭐다야. 닫다, 사다. 근데 dark는 어둡다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둡다를 만들어서 오세요 이런다고. 그러면 다크가 가갖고 누구 데리고 와? 비를 데리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선생님이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했던 것들의 핵심이 어떨 때 비가 들어가야 되고 어떨 때 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지는 전부 여기 얘가 무슨 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가 뭐예요? 그렇죠. The sky will be dark. 그러면 이제 묻는 말을 바꿉니다. 하늘이 어두워질 건가요? 그렇지. 거기 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Will the sky be dark?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제 완성시키면 됩니다. 오늘 하늘이 몇 시쯤, 언제쯤 어두워질까요? 그렇죠.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하면 되겠죠.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네, 언제인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when으로 시작했고요. 아까 전에 the sky will be dark였는데 묻고 싶으니까 will the sky be dark? The sky 안만 길어봤자 그쵸. 그 하늘이란 말은 여럿도 아니고 하나잖아요. 그것이란 말로 바꿔 쓸수 있겠죠. 대답하는 사람이 the sky 있을 자리에 대신에 it을 집어넣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when will it be dark 한 거예요. When will it be dark today? When will it be dark today?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했더니 대답이 the sky 자리에 대신에 it을 집어넣어서 it dark as six. Today. 그럼 이게 누가 다고 이게 그것은 이게 어두워질 것이답니까? 어? It? 그렇지. 이렇게 세 단어가 합쳐져야 이 뜻이 됩니다. 이거는 미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왜 왔어? 어떠는 어떻다? 양념치 뒤에는 하다가 와야 된다며. 그래서 그것이 어두워질 것이다가 뭐라고요? It will be dark. It will be dark at 6 today. It will be dark at 6 today. 그래서 at 6는 6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언제 하고 6시에 잘 어울리죠.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sky 대신 왔죠. 그래서 at 6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봐요? Okay. 아, 얘 같이 갑니까? 이렇게? 네. 어?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해야 된다고. 아직 어순이 좀 어렵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여섯 문장이면 잘했어요. 나머지 문장도 선생님이 오늘 설명했던 것들, 동영상에서 그냥 듣는 거하고 또 이렇게 수업하면서 설명하는 거하고 또 다르죠? 됐습니까? 아, 내가 그때 대충이라기보다는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됐던 거 오늘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생각하면서 나머지 문장들도 묻고 답하고 답하는 문장을 딱 보면 뭐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 더 효과적이냐? 아,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앞에서 이렇게 물어봤었구나라는 걸 다시 익히면 훨씬 더 좋은 학습이 될 겁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